여기서 중요한 점은 Alt 키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정말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죠. 회전과 반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전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잎사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모양을 그리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펜툴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그릴 수도 있는데 일단 반을 먼저 그리고 오른쪽에 똑같은 모양을 반전을 시켜서 붙여 넣으면 양쪽이 균일한 대칭이 되는 그런 도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먼저 반쪽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펜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먼저 위쪽에 한번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쉬프트 클릭해서 아래쪽 클릭.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쪽 점으로 가서 누른 상태로 그대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가 통통해진 그런 모습으로 도형이 반쪽만 그려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반쪽이 잘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스와치에서 면색을 하나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색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반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로테이트 툴을 길게 눌러주시면 리플렉트 툴이 나옵니다.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 툴을 이용해서 오른쪽을 똑같은 모양으로 반전을 시켜서 채워줄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Alt 키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전 툴을 사용할 때는 이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중심점이 중요한데 이 중심점을 옮겨주는 키가 Alt 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에 패스라고 안내가 나오죠. 자, 이게 딱 떴을 때 클릭을 해주시면은 리플렉트 옵션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준은 버티컬 수직선을 기준으로 반전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OK 하면은 이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복사, 카피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짠!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도 똑같은 모습의 대칭되는 도형이 하나가 더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패스파인더로 합쳐주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를 이용해서 이 툴을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도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아래가 약간 코너가 둥글게 들어가 있죠? 코너를 둥글게 만들고 싶으시면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조절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절점을 살짝만 안쪽으로 당겨주시면은 둥글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회전하는 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잎사귀 만든 것을 이렇게 왼쪽처럼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쭈루루루 놔주고 싶어요. 이럴 때는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잎사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Alt 드래그를 해서 회전을 이렇게 일일이 시켜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어떤 원하는 각도나 균일한 회전을 시키기는 좀 힘들 수 있다. 좀 자유로운 모양을 놓을 때는 괜찮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회전, 로테이트 툴의 힘을 빌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잎사귀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로테이트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로테이트 툴이랑 리플렉트 툴의 공통점은 Alt 키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중심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로테이트 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중심점이 이 파란색인데 이 중심점을 아래쪽으로 좀 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중심점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각도를 입력을 해줄게요. 저는 45도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OK, 이동이죠. 그래서 카피, 복사를 해줍니다. 지금 복사를 해줘야 되는 상황.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반복 할 때는 Ctrl D 눌러주시면은 반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Ctrl D를 여러 번 누르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균일한 모양을 그릴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회전, 반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